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33번 질문이죠. 기술적인 발전이 부의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몇 세기 동안에요. 이 인간의 collective prosperity 해서, 그렇죠. 뭔가 집단적 부죠. 집단의 부. collective라는 단어가, 그렇죠. 같은 단어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communal 단어. 위어로 많이 나옵니다. prosperity는 부죠. 부. 부는 affluence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류의 집합적인 부가 has skyrocket. skyrocket 하면은 급등한 거야. 갑자기 확 오른 거죠. 지금 얘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는 따로 안 나왔고, as 뭐 하면서요? 뭐 함에 따라. technology progress. 이는 뭐뭐에 따라로 해석되는 접속사고요. 기술적인 진보가. 그죠? 기술 발전이 has made us far wealthier. make 동사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의 지금 형용사 형태에 나와 있죠. than ever before 하면, 그렇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듦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왜 이렇게 집합적으로 부가 갑자기 치솟았나라고 봤더니 기술 발전이 원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원인 결과 적어볼게. 이게 원인이었고 기술 발전이 그래서 그 결과 부의 어떤 그 집합적인 부가 굉장히 급증을 한 거죠. 그래서 to share, share 하면 나누는 거잖아. share out those riches. 이러한 부를 뭐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share out, 나누다. 같은 말로는 distribute, 분배하다. 이런 단어로 바꿔 쓸수 있겠죠. distribute. 아니면 뭐 handout,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부를 나누기 위해서 almost all society,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회는요. 뭐 했대? settled upon, 채택을 했습니다. 얘도 같은 단어, adopt, 같은 말이죠.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같은 말이고요. 무엇을 채택하고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The market mechanism 해서 시장 메커니즘을 받아들였어요. 시장 메커니즘이 뭐냐라고 봤더니 분사 구문으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고 있죠. reward people.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건데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줘. 뭐에 대해서요? For the work.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이죠. That they do. 그들이 하는 일. 얘는 지금 뒤에 목적어 빠져 있는 거 보니까 뭐 생략돼 있어? 목관대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the things they that they own. 마찬가지야. things. 것들인데 어떠한 것들이야? 그들이 소유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회가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 보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는데 첫 번째 뭘 위해서야?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죠. 그만큼 부를 배분하기 위해서 보상을 준다라는 것은 그 뭔가 돈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부를 나눠준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평등하겠네? 아니야. 그 와중에 but 내용 바뀌죠. rising inequality.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증가하는 불평등이야. 얘가 주어고요. rising은 현재 분사로 뒤에는 inequality 꾸며주고 있어요. 불평등이죠. 콤마 콤마 가로 묶어버릴게. 묶었더니 has started. 동사 나오죠. 그러면서 itself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앞에 있는 inequality하고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제기대명사는 앞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정도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조로 쓰인 거니까 얘는 생략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hich is itself often driven. 뭐에 의해서요? technology 하면은
기술로 인해서 그 불평등 그 자체가 기술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게 has started to put that mechanism under strain. strain 하면은 부담, 압력이야. 부담을 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평등이 뭐로 인해서 생긴다? 기술에 의해서 생기는데, 아주 자주 생기는데, 그러면서 has started to put under strain. put under strain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A에게 under strain. A에게 부담을 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에게, 그 방식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장 메커니즘 채택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를 분배하려고 했는데 계속 불평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요, market, 이러한 시장은 already provide, 뭐를 제공하냐? 동사. 엄청난 보상을 제공을 한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제공을 해. But 동사 1번, 동사 2번. But으로 지금 병렬이죠. Leave many others with very little 해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 원래 원문에서는 barely anything,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에 있는 3번 문장의 inequalit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불평등.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nd now 지금은 technological unemployment 이렇게 기술적인 기술에 의한 unemployment니까 실업이야, 실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threatens to become 하면이 뭔말 우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은 뭔말 우려가 있다.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become a more radical version. 좀더 급진적인 형태가 될 우려가 있대. Same story. 같은 이야기에 좀더 급진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입니까? 봤더니 taking place 분사구문으로 나왔죠. 자동사 형태고요. Taking place 하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In a particular market. 특정한 마켓에서 발생하는, 생기는. 그죠? 이게 바로 어디야? 레이버 마켓 뒤에 나와 있고요. 지금 노동시장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마켓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어폰의 목적어 빠져 있는 거 보이죠? 목간데 생략된 구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하게 많이 우리가 가장 의존하는 특정 시장, 즉 노동시장에서 발생을 해서 같은 이야기지만 좀더 급진적인 형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부를 좀 이렇게 분배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same story라고 한다면 이게 노동시장에서는 좀더 급진적인 형태가 될 거래. 좀더 급진적인 형태라는 것은 굉장한 불평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as that market, 그러한 마켓이 뭐 하기 시작하면 break down, 무너짐이 따라서 시작하면요. 많은 사람들, 더더더더더 많은 사람이 will be in danger. 뭐야? 그렇지.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Of not receiving a share of society prosperity at all. Not 들어가 있죠? At all 들어가 있죠? 전혀 뭣뭣이 아니다. 그러니까 never의 뜻으로 쓰인 거잖아. 그러니까 전혀 이 사회부의 몫을 받지 못할, 받지 않을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됐겠다. 여기서 말하는 that 마켓은 어떠한 마켓 가리키는 거다? 그렇지. 앞에 나오는 노동시장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이 부의 분배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특히나 이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계속 많이 벌 거고 돈을 전혀 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하는 실업 상태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우선은 주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임팩트 하면 영향이죠. 무엇에 대한 영향이냐? 기술적인 진보가 우리의 social inequality, 사회적 불평등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위험성이죠. uneven distribution, 공평하지 못한 부의 분배에 대한 위험성. 이렇게 주제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나올 만한 거 한번 짚어보자. 우리 순서별 괜찮을 것 같아. 순서로 한번 끊어보면은 2번에서 한번 끊고 3번 문장, 5번 문장 이렇게 순서별 괜찮고 5번 문장이나 3번 문장 문장 삽입 괜찮습니다. 문장 삽입 체크해 주시고요. 빈칸으로 가면은 rising inequality 당연히 빈칸 괜찮죠. 그래서 증가하는 불평등은 어휘도 한번 볼게요. 우리 skyrocket 갑자기 치솟아 오르는 거죠. 그렇죠? progress 진보고요. 같은 말은 advance 이런 단어로 바꿔 쓸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share out, distribute, handout 같은 단어였고요. settled upon, adopt, embrace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도 괜찮을 거고, inequality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strain 하면은 pressure 같은 말입니다. 부담을 주다, 압박을 주다. immense 해서 막대한 보상이죠. 막대한. 그래서 원래 원문에서는 immense reward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enormous. 그쵸? enormous gains 이렇게 또 표현했네. 이렇게 원문으로 변형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Very little, 요거는 barely not anything. 이게 원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ame story에서 same.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breakdown 하면은 붕괴되는 거잖아. 우리 붕괴되다 어떤 단어 있죠? collapse, 붕괴되는 거죠. 또 give up, 붕괴되다, collapse. 체크하시고요. 반려는 당연히 번성하는 거겠죠? flourish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로 나오면은 괜찮을 지문이고 순서 삽입 그다음에 빈칸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보자.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인류의 번영이 급증을 했죠.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생겼어.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개인의 노동과 자산에 보상하는 체계를 우리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부의 분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죠. 특히나 어디에서? 노동시장에서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업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부를 공유받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